인공지능 기술이 날씨 예보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학습해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변화무쌍해진 날씨를 예측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발생한 3호 태풍 개미. 슈퍼컴을 활용한 수치 예측 모델은 태풍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예보관들은 중국에 상륙한 뒤 소멸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태풍은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인공지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 수치 예측 모델은 대기의 흐름을 방정식으로 풀어 예측합니다. 반면 인공지능 예측 모델은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중요한 패턴과 특징들을 학습한 뒤 미래를 예측합니다. 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태풍을 비롯해 인공지능의 유효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2022년부터 인공지능 기상예측 모델 카리나를 개발 중입니다. 1979년부터의 기상 데이터를 학습했더니 해외 AI 모델과 견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전지구 30일치 예측을 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렇게 빠른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모델들이나 저희 모델들도 기존의 유럽 중기예보 센터의 현업 예보 모델보다는 정확한 편이다. 여기에 기존 수치 모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In climate, small errors can build up over time and become pretty big. With AI, it helps correct for the errors in these models. Scientists are better able to build a more accurate prediction engine. 우리 기상청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 중인데 강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단기, 단기 관점에서의 강수 예측이고요. AI 모델과 이 수치 예보 모델이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수치 예보 모델의 수식이라든지 방정식 일종의 참고 자료로 학습에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기후 위기 시대, 변동성이 커지며 날씨 예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보 전략도 기존 슈퍼컴퓨터 모델에 인공지능을 더한 뒤 예보관의 경험을 녹이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